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LA 지역 날씨부터 알려드릴까요? 네,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80도대 초반의 기온을 금요일까지 보이다가 주말에는 70도대 후반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오늘과 내일이 63도, 그리고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66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수요일, 목요일, 주일에는 비 올 확률이 10% 정도 되겠습니다. 구름이 좀 끼겠지요? 저는 지난 며칠 아주 후덥지근한 밤을 보냈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주말까지가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한번 또 다시 생각해보네요. 해 뜨는 시각은 6시 22분, 해 지는 시각은 7시 26분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 내내 낮 최고가 87도, 밤 최저가 74도 되겠습니다. 비 온다는 소식은 없고요.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북동풍 바람이 조금 세게 불겠습니다. 해 뜨는 시각은 6시 13분, 해 지는 시각은 6시 52분 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찬양하는 사람들의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레위 제사장들은 혈통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심, 그러니까 그분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맹세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맹세로 인해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인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완성하신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들이 속했던 언약의 경륜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십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예수님은 또 다른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언제나 그 제사장직을 간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탁월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과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은 홀로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구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중재의 간구를 해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인간과 달리 악과 더러움이 없이 거룩하시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중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도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약속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점은 바로 이 약속을 지키는 존재로는 불완전할 때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약속이란 그것이 지켜질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약속할 줄 아는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인간의 불완전성이나 인간의 모순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서로에게와 하나님께 약속을 어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풍성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며 또 그 신앙은 약속의 신앙인 것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약속은 반드시 나와 약속의 상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혼자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약속되어진 어떤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 말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다분히 인격적입니다. 샤머니즘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달밤에 정한수를 떠놓고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를 될 때까지 말하는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끊임없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말이지요. 끊임없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꾸로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도 별 수 없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 기독교의 하나님도 가짠가 봐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 버렸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확언하건대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며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인하시고 그 약속들을 자신의 삶 속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CCM 성가합창에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9와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저 가정 불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과 사래일 때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아내였죠. 사래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사래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안겨줬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기 위해서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절에는 대를 잇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했겠죠. 아브람과 동침한 하갈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한 하갈이 잠시 아마 자기의 주제를 잊었었나 봅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글쎄 사례를 업신여겼다니 말이에요. 그 꼴을 사례가 어찌 봐줄 수 있겠어요. 남편인 아브람에게 말하고는
그때부터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했죠. 하갈은 그런데 그 구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견디기가 어려워서 도망을 쳤대요. 그 도망한 곳이 사막이라는데 운 좋게도 샘을 만났다잖아요. 샘만 만난 것이 아니고 천사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죠. 사레의 종 하갈아,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터이니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아들을 줄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었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네요. 너희 아들은 들나귀처럼 뛸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창세기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86세에 낳은 아들 바로 이스마엘이거든요. 이 아들을 본 이후 99이 된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아브라함, 그럼 아랍어로는 아브라함, 이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BC 2166년에서 BC 1991년은 유대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로 이스라엘과 아랍인,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 모두가 그를 선조로 주장한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유대인의 으뜸가는 조상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민, 그러니까 즉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서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하였다고 하죠. 원래 이름은 아브람, 큰 아버지였는데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개명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인은 이복 누이 사래요. 사래였는데 사라로 바꿨고요. 이 아들을 몇 살이 났어요? 100세에 얻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었어요. 그에 앞서 86세 때의 하갈이라는 처백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거는 말씀드렸고, 또 처비 또 있었는데 그 처비는 그두라래요. 그두라라는 처백에서는 아들 6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도 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 살았었죠. 한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라가요, 너무 예뻤었다네요. 아주 미인이었다네요. 애굽 왕이 보고서 반했다지 뭐예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은요, 누이라고 대답했다나요? 사실 사촌 동생이긴 해요. 하지만 이복 동생이긴 해요. 하지만 사라는 사실혼에 의하여 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겁쟁이기도 했던 거죠. 애굽 왕은요,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서 부인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 덕에 아브라함은요,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는군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마누라를 팔았네요. 아주 비싸게 팔았네요. 그 남녀 종 중에 하나가 바로 하갈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하갈은 애굽 왕의 친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커다란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죠.
에그방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나라 밖으로 쫓아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사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브라함 산의 아내 사라는요,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고 미녀고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불임이었네요. 그 당시 불임은 아주 불행한 여자를 뜻하였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불임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자기 것이 될 수 없었던 게 바로 불임, 불행한 여자를 뜻하거든요. 불임이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것이기에 권력도 소용없고 재산도 소용없고 오직 나약한 여자일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라는 거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요, 여자가 불임이면 칠거지약에 속하기에 소박을 맞을 수밖에 없었지요. 소박을 맞으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었기에 커다란 형벌이었지요. 지금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는 있지요. 그런 상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하갈은 어떤 상황이라고 할까요? 요즘 저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하갈은 허준의 어머니와 꼭 같은 경우 같지 않아요? 아들을 낳았으나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더구나 하갈은 이방인이었고요. 피부색은 검고요. 만약 애굽에서 결혼을 했더라면 공주로서 부족함 없이 살 수도 있었을 것을 사라의 몸종이 되어 가나안 땅까지 따라와서 고생이 말이 아니었지요. 더구나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었으니 마음고생이 또한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마도 허준처럼 서자의 서름이 만만치 않았으리라는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죠. 중동의 분쟁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아,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느 나라가 가스를 사용해서 1,000명인가 한꺼번에 다 사망을 했다는 게 있던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비극인지 알 수 없어요. 조그만 땅덩어리를 서로 자기 나라의 것이라고, 자기 민족의 것이라고 우겨대며 싸우고 있지요.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전쟁은 끊임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금나라 뚝딱이라는 주말 드라마를 보시고 계시는지요?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에 속하긴 한데 어찌나 말들을 잘하는지 속이 후련해지거든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요즘 막장 드라마보다 현실은 더욱 치졸하고 더욱 심각하다네요. 한 남자가 세 여자를 통해서 세 아들을 낳았지요. 조광지처는 두 첩들에게 간교한 꾀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쫓겨나와서 어디에선가 조용히 살고 있죠. 두 첩은 그 비밀을 간직하고 서로의 이권 다툼에 그 비밀을 무기로 사용하려고 내놨다 들여놨다 해요. 세 아들은 역시 큰 재산을 물려받으려는 어머니들의 다툼 사이에서 때론 형제를 나누려 하다가도 깨지고 또 깨지며 가정 불화 속에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중에 셋째 아들은 재벌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택했는데 오히려 복이 되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드라마예요. 요즘 사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주 바빠졌어요. 가정 불화로 시작된 사연이 사뭇 심각하거든요. 동창들이 똘똘 뭉쳐서 그 친구를 도와주기로 했죠. 이름하여서 탄원서의 첨부할 서명 운동 같은 것인데요. 우리 모두는 친구의 처지를 이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사정은 그가 진술한 내용으로 알 수 있죠. 자신의 가정사를 공개하면서까지 친구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할 정도라면 얼마나 심각한 가정사인가를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친구의 사정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의 사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모든 것이 정도를 가기보다 비도덕적인 면을 더 즐겨하기 때문에 사건들이라 생각이 되네요. 우리네들도 마찬가지지요. 학창시절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는 더 적극적으로 일을 저질러보며 쏠쏠한 재미들을 맛보지 않았는지요. 영화관을 찾는 것도 추천 영화보다는 불가 영화를 더 즐겨보던 것처럼 말이에요. 보지 말아라 하는 건 더 보고 싶어지잖아요. 가정불화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을 감싸주지 못한 데서 시작되죠. 그런 어떤 것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때가 막장이 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커져서 불행을 자초한 가정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큰일을 치르고도 남았을 것 같은 가정이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서 행복을 찾은 가정도 있는 것을 보면 행복과 불행을 찾는 데는 사람들 마음가짐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가끔은 가정상담을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어도, 아니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참지 말고 견디지 말고 곧바로 해결을 하라고 강조하는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세 가지에 속한 그런 사건이에요. 생각할 때는 결단을 빨리 내리라고 얘기해요. 그 세 가지가 첫째, 의처증, 의부증, 마마보이나 마마걸, 도박의 중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살면서 고치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참고 견디려고 애써도 견디기 어렵고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증상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요새만으로 같이 그런 상황에서 산다는 것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요. 그 여파가 본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은 빠르면 빠를수록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게 좋지요. 그냥 끝내버려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병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병원에 안 가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병은 그냥 병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한없이 의심하면서 결국에는 폭력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앓고 있는 가정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는 그런 모습으로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술과 담배와 마약이 합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일삼게 되고 또 그런 일을 하고도 제 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의 잘못보다는 타인의 잘못으로 항상 넘겨버리는 그리고 자신은 항상 피해자라 여기면서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여기에는 아내와 자식은 물론 부모까지도 폭력의 대상이 되곤 해요. 근데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들은요.
한창 두들겨 패고 난리 뽑석을 나군요. 그 다음에는 또 엄청 잘한답니다. 그래서 속는다는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은 어서 빨리 해결해야 끝낼 수 있으면 끝을 내야 그 비극이 끝나지. 질질 끓으면 끓을수록 어려움은 더 커지게 마련이지요. 두 번째로 세상이 부유해지면서 생긴 신종 바이러스 병이 있습니다. 바로 마마보이 마마걸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모두 엄마에게 물어서 행동하죠. 먹을 것, 입을 것, 해야 할 것 모두 자신이 결정지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장가를 가도 시집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부들의 잠자리까지 개입하는 일이 생긴다네요. 사람이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든든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참고 살아라. 그러면 복을 받는단다. 근데 이 말이요, 이런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참 구제불능인 사람 있죠. 도박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기를 잘해요. 별난 내기를 다 해요. 그런가 하면 명절에 모여서 하는 일 중에 빠질 수 없는 일이 있죠. 뭐예요? 화투, 고스톱. 친척들이 둘러앉아서 재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큰 도박판으로 벌어지는 일이 종종 있지요. 그것이 바로 내기를 즐기는 재미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나중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별 심한 욕설을 해가면서 집안이 빨칵 뒤집힐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재미를 집안에서만 하지 않고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재미로 시작한 것이 대박을 터뜨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박을 터뜨린 것까진 좋아요. 그 한 번의 대박이 도박의 중병을 앓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모두 돈이라네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제는 다시는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자르고도 또 하고 그럴 땐 발가락으로 하고 발가락까지도 다 잘리고도 아내도 아들, 딸도 집도 모두 내걸고 할 수 있는 것이 도박이라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요, 평생을 그 짓고를 못 면하지요. 그뿐인가요? 근심, 걱정, 불안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요, 한 방이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 한 방을 위하여 목숨을 건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박 같지 않은 도박으로 복권을 사는가 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려서 도박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도박을 하는 사람 중에 거의 모든 사람이 술 중독과 함께 걸리지요. 돈을 따도 술, 잃어도 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두들겨 패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그 등살에 이기지 못하고 그가 4학년이 되던 해에 자살을 했다네요. 동생이 셋이나 있었는데 두 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양자로 왔대요. 그러나 그 어렸을 때의 슬픈 기억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지금 40세가 다 되었는데도 거리를 헤매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기기도 잘 생겼고 영어도 한국어도 썩 잘할 수 있어서 정신만 차리면 정말 정상적이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으리란만 생활 수 없이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정말 저주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그 버릇을 이어받았네요. 손에 몇 푼만 집어줘 생겨도 글쎄 도박을 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를 보면서 정말 구제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를 지닌 가정에는 불화가 끊일 새가 없어요. 어떤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꼭 같은 대를 이을 수밖에 없고요.
보고 배운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이라네요. 맞고 자란 아이가 폭력을 일삼죠?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쌓여진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정해진 장소이기에 옛부터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에 배치하여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답니다. 참 웃기는 말로 놀이 중에 가장 재미있고 즐거운 놀이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하나가 하치 전쟁 놀이라고 했답니다. 단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는군요.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분노 폭발의 자리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가 많은 가정에는 행복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가정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결론을 지을까요? 첫째는 부부간의 신뢰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남편의 신뢰가 깨지기 마련이죠. 사사건건 시비를 걸게 되고 화가 치밀게 되어서 부부싸움이 잦게 되지 않겠는지요. 반대로 아내에게 애인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면 남편은 그때부터 사고를 저지르지요. 남편의 안식처는 가정뿐인데 가정이 불안해지는 것이잖아요. 우선 남편의 떳떳하지 않은 행동이 때론 역으로 아내에게 더욱 친절하게 가장하고 행동한다고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갇히고 말지요.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되고 분노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를 하게 되면 가정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정이 아닌 지옥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대부분은 가정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가정폭력이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깨진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이라면 고아원으로 가야 하고 미국에서는 Foster Family Home으로 보내집니다. 이 아이들 멀쩡하게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 곁을 떠나 살게 되면 아이들의 정신이 불안해지죠. 불안정해집니다. 고아원이나 Foster Family Home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비 같은 것은 국가에서 모두 지불하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란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늘 불안하고 부모를 그리는 그리움 속에 살죠. 그게 지나치면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때는 희망을 잃게 되고 무언가 자극적인 일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은 학교에 충실히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능력 없는 부모보다 경제적인 보조는 더 확실한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자라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국의 겨우 Foster Family Home에서 자란 아이들이 1년에 2만 4천 명이나 홈리스로 전락한다는군요. 이 아이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란 단지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모두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요. 주례자가 항시 말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니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잘 살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가족이 있는 한 이 가정은 함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기어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이상모 목사 초청 찬양과 영성 회복 성회가 열립니다. 일시는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며 장소는 길벗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301-675-1128, 301-675-112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허준호 집사 초청 은혜 나누기 찬양과 간증 콘서트가 있습니다. 일시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598-0394, 213-598-039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세계선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만세반석 열리니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